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 속에서도 인천 시내 지하도는 노숙인으로 북적입니다. 염동설안의 이들은 왜 거리를 떠도는지 대책은 없는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저녁 7시가 지나자 부평역 지하도에 노숙인이 모여듭니다. 연일 계속되는 추위와 바람을 피해 잠시 쉴 곳을 찾은 겁니다. 그러나 기온이 뚝 떨어진 겨울을 나기에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. 갈 곳이 없어요. 여기 사람 많이 없어요. 매일 거리를 헤매지만 도움 주는 곳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. 인천시나 부평구나 어디가 너 따뜻하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활을 해라 해주는 데가 있느냐고. 인천의 노숙인은 집계된 인원만 150여 명. 하지만 노숙인을 보호하고 자활을 도와주는 쉼터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. 인천시는 관련법에 따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.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이나 노숙인 쉼터에 있는 노숙자들이나 또 자립한 노숙자들에 대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. 2년간 거리 생활을 한 김남수 씨는 우연히 알게 된 쉼터가 자신의 홀로서기 의지를 북돋아줬다고 말합니다. 그동안에는 의식조가 해결이 안 돼갖고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. 고생도 많이 했고 여기 와서 모든 게 다 해결됐고요. 희망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. 기회를 주면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소중한 이웃입니다. 경인방송 강석입니다.